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수족관 카페로 왔는데 이곳이 무려 50억 원을 들여가지고 꾸민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들어가면 1탄 2탄으로 할 건데 1탄은 대표님께서 이 전 곳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실 거고, 2탄으로는 굉장히 이쁘신 작가님이랑 같이 수초왕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자, 여러분들 대박이죠? 와, 저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아쿠아가든인데요, 이 잠실역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대표님! 대표님 아니세요? 아, 대표님 뭐 하세요? 야, 오픈 전이라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한번 대표님 내려오시면 같이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자,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와, 안개도 나오네, 안개.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한 잔씩 드시고 입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이런 식으로 좌석이랑 뭐 다양한 수조들이 그냥 앉아서 바로 보고 먹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와, 대표님, 저 이게 이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더라. 군붕어, 보통 군붕어라고 칭하잖아요. 와, 이 엄청 커요.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은 혹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을 군붕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이 관상용으로 좀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어라고 부르고, 네네, 보이는 애들은 이제 오란다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지느러미가 없는, 둥지느러미가 없는 난추들. 좀 요즘에는 화이트 오란다나 이렇게 난추들이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렇게 막 블랙으로 된 오란다들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와, 되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좀 작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제가 주먹이 앞에 있어서 그렇지 진짜 주먹만한 친구들이 몇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와,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어? 저거 샴타이거인가요, 혹시? 어, 진짜예요? 다트니오. 아, 다트니오예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네, 한 7년 정도 키운 아이들이에요. 귀한 친구들도 많네요, 여기에. 와, 그 어떤 분들은 잉어하고 아로하나하고 철갑상어, 다트니오들이 조합이 안 맞다고들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렇게 수조가 커지다 보면 조합이 안 맞는 아이들도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아, 그쵸. 네, 아무래도 여기는 관상이 중요하니까 철갑상어랑 여러 종류를 합쳐서 입장객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좀 안 어울리지만 어색한 동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 아, 귀여워. 아, 이 웅웅 하고 있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리아냐 주의, 제가 많이 사육도 해보고 많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짜잔, 여기 보면 피라냐가 있습니다. 보통 식인물고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좀 작네요. 대표님, 요거 실제로는 어떤 사료 먹이시나요? 물장 같은 걸 주고 있어요. 아, 그쵸. 식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들끼리 공격해서 결국은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아남은 애들 20마리 중에 현재 7마리가 살아남았고 얘네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먹이 경쟁을 하는구나. 네. 서열 싸움이랑. 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전경을 보고, 우와, 미쳤어. 이거,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초항을 좋아해서, 아, 이런 데 자리 잡고 물멍하고 이게 공부해도 되겠어요, 이런 데서. 와, 진짜 좋죠. 근데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50억 정도 들여서 이런 곳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뭐 하루 24시간 중에 공사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뭐 야간에만 들어가니까 곱하기 3에서 인건비 막 수개월 공사하면서 인건비만 해도 한 10몇억이 나오고, 네, 바닥도 누수가 되면 큰일 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진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2중 3중 보완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바닥도. 아, 진짜요? 공사하기 전에 이미 인건비와 바닥에서 한 20몇억을 쓰고 시작했어요.
와, 근데 이런 수조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숲인 약간 그런 느낌의 컨셉의 수조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맞나요? 숲을 연출한 거 맞나요? 네, 어항풀에서 작은 숲을 연출을 봤는데 사실은 지금 이 어항 상태가 여기 있는 네. 어항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어항입니다. 네? 그게 안 좋은 거라고요? 왜냐면 네. 보통 가정집에서는 하루에 한 7-8시간 조명을 켜고 수조어항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켜기 때문에 아 쉽게 어항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네네. 이 어항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먹이도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고 아 조만간 이제 밑에 작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아 지금 이런 이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이끼들이 조명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어, 저는 반대로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끼가 나와서 그런지 저는 더 숲 같고 느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튼 이런 수조도 다양하게 있어요. 오 오히려 이렇게 이끼가 많아서 자연스럽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저요. 네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이제 엄청 이제 막 거슬리는 거죠. 아 원래 연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 오전에 보고 지금 충격 먹었어요. 한 보름 정도 못 왔거든요. 네네네. 작품이 지금 많이 인기가 끼고 하니까 아침에 충격 먹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요 사실 지금 지나가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데 우와 미쳤다. 약간 그 정글 아마존 그 강 아래 배 타고 딱 지나갈 때 이렇게 딱 나무 아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곳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우와 여기도 나무다. 와 신기하죠. 너무 많아서 다 설명은 못 해드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감이 있어요. 와 수초왕 약간 들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컨셉의 수초항입니다. 다양한 열대어들이 처음 보는 열대어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거 보세요. 머리만 점이 빨간 색깔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조에 지금 거의 10만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나무 유목이라나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직접 해외에 요청을 해서 수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외에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 보통은 제가 다 나와 직접 골라오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 보니까 잠실장은 오픈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유목으로는 인덱스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밀림에서 하나하나 채집한 것들이에요. 와. 수리용에서 한 6개월 동안 채집하고 손질하고 해서 국내 반입 시킨 유목들. 와 진짜요? 국내 첫 수입된 유목들이에요. 와. 멋있어요. 야 진짜 여러분들 수족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찐입니다. 대표님은 찐. 그리고 오 뭐야 이거는 붕 떠있는 약간 아바타 하늘이 떠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수조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눈도 즐겁고 맛있는 음료 먹으면 입도 즐거운 그런 수초항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수초항들이나 작품들은 이렇게 작가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직원분들이 재미삼아 하나씩 하신 건가요? 물론 재미도 있겠죠. 재미도 있는데 네. 이거 꾸미는 사람들 아쿠아스케이퍼라 그래요. 아 저희 직원분들 중에 한 90%가 다 아쿠아스케이퍼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네. 수정 예술학교 분들하고 콜라보 작업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저희 아쿠아가드 자체 연출팀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다 작가님들이 계시는 거구나. 네네. 와 그래서 그런지 예술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레이아웃이라나 하나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느껴지는 되게 잘한 느낌이 듭니다. 와. 와 그리고 여기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쿠아리움 가면은 보통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긴 하지만 유지 보수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실제로 닦으면 기스가 잘 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를 좋아하고 이 상부에 보시면 보강대가 이건 없어요. 보통 이만한 수조 보강대 없다 그러면 사람들 괜찮냐고도 많이 물으시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프트 유리 두 장을 접합하면서 이거 아마 국내 최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20명이 붙어도 못 들어요. 아 진짜요?
볼 때 정말 힘들었고 살찌해갖고. 와 진짜 이게 열정 노력 이 하나하나 확실하게 다른 수조들이랑 그 관리 상태랑 이 모든 것이 조금 제대로 된 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쁜 수초항입니다. 아 그리고 포레스트 스타리움 해가지고 와 미쳤어요. 이 아쿠아리움 느낌도 확실히 드는데 여기가 제 생각 여기 100%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 좌석이 많이는 없는데 보시면은 앞뒤로 해가지고 와 시클리드 친구들이죠. 어종들이 엄청 다양하고 화려하고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약간 이러고 물멍해도 되는 약간 다양하다 보니까 눈이 즐겁네요. 노란 아이도 있고 하얀 아이 알비노도 있고 어? 얜 용치놀래기인가? 장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진짜 메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좀 독특해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기둥이 있고 나무가 잘리고 다시 붙였어요. 대표님 이거 일부러 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 어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아 요거 기둥이요? 이게 이제 월드타워 기둥인 거죠. 이 롯데 측에서도 이 기둥을 건드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불편해 하셨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 검토를 받고 이게 약간 10톤 정도 되는 수조예요. 와 대박. 이거를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다 꾸미셨는데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돼 있어서 진짜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물이 많으면 굉장히 무거워서 이 하중 물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버티냐라는 질문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척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일반 물들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가 이제 헤베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네. 1헤베는 1m에 1m예요. 1m에 1m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보통 400에서 500kg. 그러면 그 말은 어항 수위의 높이가 40cm에서 50cm 정도까지가 안전하다는 범위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거보다 더 많은 무게들이 들어가고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 하단에 구조 보강 작업을 들어가요. 아, 보강 작업. 네네. 이제 전문적인 구조 검토사와 상의해서 ACBM이나 기타 구조물로 이 구조물들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하중값을 계산하고 그 하중값에 맞게 왕을 설치해야지만 이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런 큰 물에서 이런 아쿠아리움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걱정 아니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거북이들이 있는데 아 요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그 사육하다가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 유기대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받아온 아이들인 거죠. 자 잠깐만 한번 살짝 움직여봐. 어 움직이죠. 아무래도 거북이들이 수명이 길고 키우다 보면은 좀 힘든 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육을 포기하시는데 그거를 대표님께서 넓은 수조가 있고 사육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이렇게 품어 안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수조도 있네요.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대표님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매출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1평균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항 판매나 인심들 그리고 뭐 풀 세팅된 어항들에 대한 수익이 따로 있으니까 뭐 구입비용은 별도로 하고 아무튼 커피 매출로 봤을 때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와 여기가 수족관 카페이면서도 여기 보시면은 좀 다양한 친구들을 분양도 하시네요. 아이고 이거 베타네 베타. 그리고 여기는 작은 어항에 이제 구피들이라든지 와 얘 진짜 이쁘다. 자 자연에 있는 베타를 한번 꼭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이미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해외 나가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와 이거 대박. 자연 조그만 어항에 이제 자연을 담은 테라리움 굉장히 다양하게 컨셉을 잡으셔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요. 와 이런 어항도 다 분양을 하시는구나. 자 무튼 뭐 이렇게 해서 1탄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